자, 안녕하세요. 포커나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11월 14일 상한가 급등주의 시장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어요? 시장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쵸? 나쁘진 않았고, 종목들의 움직임도 괜찮았고, 실제적으로 상승한 종목 7% 이상 올라온 종목이 장 중에 한60종목까지 올라갔다가, 뭐, 장 마감하면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선물은 약간 빠지긴 했지만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괜찮았고, 뭐 급등으로 인한 잠깐 쉬어가기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관 종목들, 상승한 종목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중간에 한 번씩 쿡쿡쿡 눌러주는 거. 그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 들어가기 전에도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갭상승 나와서 상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밀어버리죠. 밀어버렸다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 붙는, 예,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 좀 무서워가지고, 고점에서 무서워서 상한가를 피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상한가를 붙는 종목도 있었고, 지금 코이즈 같은 종목은 상 치자마자, 여기서 상 치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이렇게 해서 쭉 빠지다가 다시 여기서 상한가까지 붙여버렸죠. 그죠? 그래서 상한가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 있지만은, 확실하게 이슈 강한다고 생각이 되면, 강한 종목은 그냥 버티는 것도 버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버틴다는 것은, 예,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아야죠. 익절을 잡고 버티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잊지 마세요. 주식을 할때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를 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세 가지를 좀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손절. 이거 한번 물리면 답 없죠. 두 번째, 익절. 익절. 자,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잘 지키는 방법. 세 번째는 빠른 매매. 예, 빠른 매매. 이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리딩클럽에 오시면 이거 관련된 자료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보고,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뭐 주말에다 했으니까 미국 시장은 상승세 나왔는데, 오늘 살짝 밀렸어요. 뭐 0.27% 빠진 거죠? 그죠? 예, 거의 뭐 빠진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선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작아서 의외로 먹을 게 별로 없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항생이 좀 세게 움직여요. 그래서 항생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저도 그때 같이 드리면서 수익이 났는데, 항생으로 좀 짭짤하게 수익이 났는데, 자, 여러분들이 주식만 고집을 하실 거면 주식을 하세요. 근데 주식이 수익이 안 내는데 계속 주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예, 선물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선물의 움직임 한번 보죠. 오늘 어떻게 되나? 선물 매수. 자, 아, 이렇게 되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게 또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예, 얘는 빼죠. 자, 선물, 얘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침에 갭 떠서 움직임 나온 거죠. 그쵸? 이게 움직임이 다예요. 아침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에 시작을 해서 요게 이제 오늘 움직임이거든요.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계속 위아래로 움직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전부 다 짧게 짧게 움직였죠. 여기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요거 아까 매도에서 한번 먹었고, 요거 매수, 요거 매도,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제 사드 신호를 한번 딱 배교를 해볼까요? 사드 신호를 보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근데 실제적으로 매수했다가 매도하면 남는 게 없죠. 그죠? 요게 이제 매도가 좀 나왔고, 요기에 매수 조금, 그 다음에 요기에 매도. 그죠? 요거 매수, 요거 매도. 요것도 매수, 요거 매도. 짧게 짧게 나왔고, 요거 매수.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뭐한 방이 없었어요. 요거 추세로 해서 매도로 한번 먹은 게 다.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적어져 버리니까 시장에서 저 선물로 크게 먹을 게 별로 없었다. 그게 뭐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보다는 주식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임 나왔고, 주식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저는 오전에 손실 났다가 오후에
이슈가 돌면서 테마가 돌면서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시장의 움직임 있잖아요. 움직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최고라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선물의 움직임은 고점에서 살짝 떨어졌죠. 오늘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0.34% 물렸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3% 하방으로 빠졌습니다. 갭 떠서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뭐 크게 빠지진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장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네이처랜드텍. 네이처랜드텍은 제가 예전에 하수인가요? 하소로 해가지고 예전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얘가 무슨 이슈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중국 관련한 화장품 관련한 종목이랑 그 다음에 하수오 그쵸 하수오 그 건강식품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 리오풍 관련한 종목이라고 하네요. 리오풍 관련한 종목에 지금 LG생활건강이랑 같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광군제가 11월 11일이죠. 예, 11월 11일인데 요거 선방했다는 것 때문에 화장품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상승 초입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꽤 세게 올라왔고 얼마 잘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이지가 유상증자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것도 한참 뒤에 알았고 아침에 제일 먼저 움직임 종목이 코이지예요. 코이지가 후다닥 얼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왔다 갔다 나왔는데 얘가 유상증자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고요. 자, 요거는 자 5G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죠. 자, 오후 돼서 5G 관련한 종목들이 갑자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가레인이 움직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블 그죠. 와이어블도 움직임 나왔고 또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 예 어쨌든 5G 관련한 종목이 왜 움직이냐 지금 빈살만 이재용 예 둘이 만나면서 그쪽에 5G에 대한 뭐 관심 뭐 네트워크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관련돼서 기가레인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 크게 올랐습니다. 상한가 찍었나요? 아 상한가 찍었 예, 상한가까지 올라왔는데 장 끝날 때까지 상한가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상 붙였나 보네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 요거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고 전도율의 그래핀 관련한 종목으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중국 관련한 종목 중에 아마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요거는 이슈 좋다고 말씀드렸고 예,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특별한 이슈 있는 거 글쎄요.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신풍제약 아침에 움직임 나온 거 말씀드렸고 삼진LNG 같은 경우는 예, GM, 볼보. 그러니까 삼성 SDI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삼성 SDI 관련한 종목. 삼성 SDI가 GM, 볼보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하는 것 때문에 삼성 SDI도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종목, 요것도 여러분들에게 상승 초입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거의 움직임이 없을 때 리딩클럽에서는 찍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빠른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이 꽤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입니다. 오늘 상한가부터 한번 보죠.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처랜드텍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리오픈 그죠? 중국 이제 슬슬 리오픈 코로나 제로 선언하면서 리오픈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다음에 광군제 매출 선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LG생활건강이랑 같이 뭔가를 하나 봐요. 아마 뉴스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LG생활건강 광군제 매출 선방 소식에 화장품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다. 얘는 아마 리오픈 관련한 이슈가 맞을 거고 특별하게 하수인가요? 예, 그거 관련한 이슈로 해서 예전에 많이 움직임 나왔던 종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태평양 물산은 점 붙었나요? 잠깐만요. 태평양 물산이 아 점은 아니지만은 급등을 했죠. 예, 3분기 실적 호조 뉴스가 떴는데
뭐 이거는 뭐 시작하자마자 파닥 붙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MP대사는 낙폭과대 종목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뭐 식세대 유통 관련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뭐 특별히 뭐 하지 않았고 움직임 나왔고, 코이지는 유상증자 권리락 종목이고요. 요게 유상증자로 해서 권리락이 돼서 마이너스 12%인가요? 코이지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빠졌는데 유상증자로 해서 상한가 들어간다. 아침에 엄청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의외였어요. 예, 코이지가 유상증자 관련한 종목. 유상증자 권리락되는 이슈로 해가지고 저렇게 가기도 쉽지 않은데, 지난번에는 무상증자, 1대3 무상증자도 상한가 못 가고 밀렸는데, 코이지는 유상증자 권리락 관련한 걸로 해서 상한가 가는 조금 기이한 현상, 예, 나왔고. 아니, 경동인베스트가 티타늄 광산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얘 상한가 갔어요? 아예 못 봤어요. 이따가 한번 지켜보죠. 아마 마지막에 붙은 것 같은데, 장중에는 이 경동인베스트를 못 봤거든요. 끝날 때까지. 근데 끝나고 나니까 상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가레인, 네옴시티 5G, 북미 5G 단독 공급사로 정해진 적이 있어서 기가레인, 네옴시티의 5G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최고 던돌 그래핀 분말 개발을 했다. 요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는 뭐 이슈 있는 것도 있고 이슈 없는 것도 있는데, 좀 의아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 보면,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예, 요게 항생이에요. 항생이 170만 원 정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만 먹어도 괜찮죠? 그죠? 아마 200만 원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200만 원 이상 먹을 수 있었는데, 저는 진짜 중간에 170만 원 챙겼는데, 더 하신 분들은 많이 먹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매수도 대체적으로 좀 짧게 나왔고, 70만 원짜리도 있긴 하네요. 매도해서 100만 원짜리 하나. 그리고 뭐 50만 원, 50만 원, 40만 원, 6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매도가 많은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시장이 변동성이 적어도 그 안에서 잘 보고 있으면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물 공부해 두십시오. 주식으로 해서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pk9.kr 가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주식 수익 낸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앤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는 아침에 움직임 나왔다 빠졌어요. 그죠? 아침에 여기서부터 수급 들어와가지고 얼음 들어왔고, 요렇게 해서 두번 매매했는데 요게 한 150만 원 정도 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컸죠. 그렇죠. 지앤원에너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수 막 수급이 들어올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GLC에너지에서 지앤원에너지 매각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회사, 어디죠? 예. 뭐죠? 최대주주 양수양도한 거 말고 또 다른 회사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그랬었는데, 어제. 어쨌든, 예. GNC에너지가 양수양도에서 지금 매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임 나온다고 했는데, 두 번. 여기랑 여긴 거예요, 아마. 여기랑 여기 두번 먹은 것 같은데, 시간으로는 살짝 밀렸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왔던 거, 평화홀딩스. 평화홀딩스 오늘 마지막에 끝장났죠. 예, 평화홀딩스 수급 들어올 때 말씀드렸고, 평화산업이랑 평화홀딩스 움직임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먹은 거예요. 이게 130만 원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홀딩스와 평화산업, 얘네들은 튈때 보통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 평화홀딩스가 훨씬 더 빨라요. 네, 평화홀딩스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요거 수소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평화홀딩스도 상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은 아니네요. 그래서 아까 수급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평화산업도 같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평화산업은 단발로 움직이라고 그랬죠. 단발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평화홀딩스가 훨씬 더 세게 움직였는데 시간으로 3% 넘게 빠졌네요. 와, 막판에 빠지더니 쭉 빠져버렸습니다. 요게 이제 13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진LND. 삼진LND도 여러분들한테 리딩클럽에 말씀드렸을 때 바닥에서 첫 수급 들어올 때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자, 삼진LND.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렸던 때는 요길 겁니다. 잠깐만요. 자, 삼진LND 제가 말씀드렸던 거 1시 36분에 말씀드렸거든요. 1시 36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죠. 1시 36분이면 여기가 35분, 36분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올라온 거 보세요. 삼성 SDI 관련한 종목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스가 그대로 떴죠. GM 볼보 배터리 합작사 추진하는 것 때문에 요거 계속 이슈된다. 요거 가지고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리딩클럽 오시면 이런 정보들, 빠른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예, 요렇게 해서 수익이 났고. 자, 2022년 11월 14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네이처랜드텍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왜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너무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슈가 나왔던 것들을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것과 그냥, 아, 그냥 상승했구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는 다음번에 지금 당장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어떻게 내일 먹겠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가 원하는 거는 당장 여기서 오늘 먹은 거는 오늘 못 먹더라도 다음날 움직임이 나올 때, 다음날 상승을 할 때, 혹은 일주일 뒤에 상승을 했을 때 얘네들이 왜 상승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평화홀딩스가 수급이 들어올 때 배팅을 할수 있었던 거, 과감하게 배팅을 할수 있었던 거는 지난번에도 평화홀딩스가 빠르게 올라온 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 계속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오늘 올라온 거한 10종목, 그 다음에 시간에 올라온 종목 한 10종목만 딱 해놓고 계속 분석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벌써 이게 시작한 지 벌써 3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종목의 흐름이나 이런 거, 종목의 이슈 같은 거를 조금 더 머릿속에 계속 넣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네이처랜드텍은 아침에 수급이 들어올 때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네이처랜드텍 같은 경우도 예전에 먹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슬금슬금 올라오다 얼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갭 떠가지고 2차 얼음. 그죠? 2차 얼음까지 갔는데, 2차 얼음 간 다음에 여기서 빼버렸어요. 저 여기서,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2차 얼음이 이만큼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럼 시작가가 마이너스 6%, 6% 뺀 다음에 여기서 바로 상한가 붙여버렸습니다. 와, 미쳐버리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넘게 뺐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기가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상 붙어서 안정이 됐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과 LG 생활건강. 광고 이제 매출 선방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 나왔다. 뭐 아마 뉴스가 뜬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은 어제 뉴스 뜨고 바로 그냥 아침 상 들어갔나 봐요. 상 살짝 풀렸다가 다시 올라왔네요. 예. 못 봤습니다. 태평양물산. MP대산. 자, MP대사는 동전주죠. 예, 동전주에서 안 보겠지만, 안 봤지만은, 요거, 예, 특별한 뉴스 없이 낙폭과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은 잘 지켜보세요. 먹을 게꽤 있습니다. 어쨌든, 동전주긴 하지만 상한가 들어갔고,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전 아예 안 봐요, 이런 거는. 코이즈. 자, 코이즈가 살짝 15% 권리락에 이만큼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이것도 아침에 겁나 빠르게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얘도 요동을 쳤죠. 위아래로. 호가가 얇아가지고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 찍자마자 얘도 풀렸죠. 이것도 상 찍자마자 풀린 거고요. 얘도 상 찍자마자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 찍자마자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모아가지고 올라오고.
가지고 있어도 쉽지가 않아요. 내추럴엔드텍도 마찬가지였고 이 코이즈도 마찬가지였고 와 위에 고점에서 흔들어버리는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 경동인베스트. 경동인베스트를 왜 못 봤지? 예, 경동인베스트가 안 빠졌어요. 잘 안 빠지고 있어서 뭐였는데 경동인베스트가 아 3시 넘어서 올라오기 시작했구나. 3시 넘어서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티타늄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회사 경동이 자회사 경동이 티타늄 관련한 티타늄 광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해서 물량 들어오면서 상 들어가 버렸네요. 요런 것들은 지금 세력들이 잡고 있다가 딱 시간 보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일도 아마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가레인. 자 이재용 빈살말 회동 추진하는 것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 네옴시티 5G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 예 스트레이트로 쫙 올렸는데 여기 보면 얼음이 들어갔죠. 뉴스 뜨고 얼음이 들어간 다음에 얘도 살짝 밑에다 뺐다가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얼음까지 상한가까지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패대기 쳤다가 막판에 상한가 붙여버렸죠. 자 5G 관련된 종목 특히 삼성전자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앞으로 이슈가 나올 겁니다. 이재용이랑 빈살만이랑 많이 친한 친구래요. 그러니까 요 관련돼서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또 바이오 뭐 이런 것들에 또 투자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5G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기가레인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 기가레인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거 기계 이게 먼저인가? 예, 이건 10월달 거고 요건가 보네요. 그쵸?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아까 장중에 움직임 나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 아닙니다. 예 어쨌든 예, 요 바닥에서 얼음 되기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얼음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도 아침에 말씀드렸죠. 크리스탈 신소재 얘도 상한가 들어갔고 크리스탈 신소재 여기서 아침에 움직임 나올 때 크리스탈 신소재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최고 전도율 그래핀 분말 연구개발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얘 역시나 보시면 올라왔다가 패대기 치죠. 올라오면 패대기 치고 올라오면 다시 패대기 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리를 할 것이냐 상 가는 종목들도 지금 보면 올라와서 상이 풀리죠. 꼭 풀렸다가 다시 올라가요. 아니면 상전에 한번 크게 매도를 쳐서 밀릴 것 같이 보였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슈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좋은 이슈는 제가 요거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좋은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노블 M&B 자 노블 M&B는 에어택시 관련한 종목 예 UAM 관련한 종목이죠. 얘도 UAM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원래는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움직임이 나왔던 거는 베셀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베셀이 UAM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에어택시 관련한 이슈로 해서 베셀로 이슈가 돌았어요. 처음에는 베셀로 이슈가 돌았는데 베셀로 해가지고 처음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서 얘가 밀리면서 예 지금 보면 노블 M&B가 지금 노블 M&B는 이건 아침부터 움직임이 나왔었네요. 근데 실제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움직인 것들은 기산텔레콤 그죠? 예, 기산텔레콤이 2시 이후에 갑자기 1등으로 올라오면서 얘도 예, UAM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UAM, 드론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옴 시티에는 에어택시가 상용화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쪽에 유리벽으로 막고 있고 그 안에 통로가 있으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풍지역. 코로나19 관련한 종목, 파라맥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임상 이상 종료 소식에 올라왔다.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아침에 수급 들어올 때, 예, 수급 들어올 때 신풍제약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삼진 L&D. 자, 민주당이 상원 다수 유지 확정이랑 이거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삼성 SDI. 예, 삼성 SDI, GM 볼보,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한다는 것 때문에 삼진 L&D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예, 계속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오고, 고점에서 이제 물량 터진 다음에, 예, 다시 밀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진 L&D는 삼성 SDI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산텔레콤 아까 말씀드렸죠. UAM 관련한 종목으로 2등주로 출발을 해서 대장으로 움직임 바뀐 겁니다. 국보. 국보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왔다는 것 같은데, 글쎄. 그죠? 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특별히 움직인 종목이 없어가지고 그냥 국보는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예, 동전주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첫 상승 나온 거죠. 그쵸? 평화홀딩스. 요즘 동전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 동전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동전주들도 좀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자, 평화홀딩스. 수소 관련 종목이고, 평화산업이 현대차, 현대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가스켓 공급을 하는 거고,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이죠, 얘도. 그죠? 수소 관련한 종목,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날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날, 목요일날이네요. 움직임이 나와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이슈 돌았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예, 고점에서 패대기 치고, 시간으로는 밀리긴 했지만,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게 올라왔죠. 수익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슈가 나오는 것들, 움직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챙기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봅시다. 에,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제일 빠르게 상한가부터는 태평양 물산은 더갈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경동인베스트 요거, 예. 눈치 보다가 올라온 거라서 볼것 같고, 기가레인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리스탈 순소재 나쁘지 않습니다. 얘네들 일단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022년 11월 15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부터 한번 보죠. 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에서 실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그 다음날 거의 다 무너져요. 아시겠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DSR이나 DSR 제강, 그 다음에 YM택 같은 종목이 전일 시간으로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DSR 그냥 살짝 올라오다 다 죽어버리죠. YM택. YM택도 지금 뭐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죠. 그쵸? 뭐, 이거는 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냥 시간으로 올라오는 것들, 시간에서 실적 나오는 거는 단발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화전자. 삼화전자는 얘기가 좀 틀려요. 삼화전자는 실적이 아니고, 삼자배정 유사증자, 삼화콘덴서 공업 등 대상으로 약 50억 원짜리 삼자배정 유상증자인데, 금액이 좀 적어서 좀 그렇긴 한데, 요거는 한번 정도는 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삼자배정 유상증자도 시간에서 뜨면 거의 다 단발로 해서 갭떠서 빠집니다. 조심하시고요. 스맥. 스맥 3분기 실적, 예, 412억을 했네요. 영업이익은 35억, 2370%. 자, 스맥 올라오나 보세요. 스맥 세게 올라왔는데,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세게 올라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스맥 내일 지켜보시죠. 물론 실적 관련한 건데 영업이익이 되게 높아요. 잘 지켜보시고요. 이리야. 최근에 이리야가 자꾸 움직임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쵸? 휴대폰 관련한 종목인데 내일도 한번 움직임 나오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틀 연속 움직임 나왔는데 이렇게 계속 윗골이 다는 게 아무래도 지금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리야도 내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일동지야. 아이고야, 시오노기지야. 예, 운명의 날. 22일날 결정이 된다네요. 지금 며칠이에요? 14일. 아직 멀었네. 이거 아직도 결정 안 났어요? 시오노기제약. 일동 시오노기제약 그 치료제. 일본에, 그, 뭐죠. 예, 일본의 승인 여부가 22일 결정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동제약이 움직임. 아까도 잠깐 움직임 나오는 거 봤거든요. 아침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같이 움직임 나오는 거 봤는데 이게 항상 일동제약보다는 일동홀딩스가 조금 빨라요. 그죠? 예, 일동홀딩스가 조금 더 빠르고 훨씬 더 많이 갑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7% 올랐습니다. 탑머티리얼. 자, 탑머티리얼은 내일 조금 세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주 패턴이 좀 보여요. 신규주인데 패턴이 보이는데 6% 떠서 시작해서 내일 잘 가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사업 진출 재부각인데 지금 양봉 운봉, 양봉된다면 거래량 뚝, 양봉된다면 거래량 뚝 다시 올라오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유니트론텍. 유니트론텍도 실적이 호실적 나왔다고 그러네요. 3분기 매출액 1467억, 영업이 98억 했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간외로 5% 올랐고요. 자, KH필룩스. 네,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낙폭과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동전주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데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전주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면 상한가까지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고요. 대목.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이죠.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 움직임 나왔던 게 국보가 움직임이 나왔었죠. 요것도 시간으로 지금 4% 올랐어요. 또 내일 또 움직임 나올려나? 어쨌든 데모 잘 지켜보시고요. 로스웰. 중국 관련한 종목 동전주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자, 코리아 FT 3분기 실적에 5억 원.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그것 때문에 3% 올랐고 화슨 코퍼레이션 예, 3분기 실적 4,191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173억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 그것 때문에 3% 올랐습니다. 실적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실적 지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삼화전자는 거래량이 좀 적으니까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맥은 좀 지켜보시고요. 이리아 차트 괜찮고요. 탑 머티리얼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뭐 올라오면 단타 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시장이 급등을 했고 환율은 또 많이 떨어졌어요. 환율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오늘 조금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안정이 되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11월 24일인가요? 23일 날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죠.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악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금리 인상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체 내년에 안 좋다는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걱정이긴 해요. 근데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 상승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